포천시는 최근 한탄강 일원에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했는데요.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지만 사업장 부지와 개장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포천시가 테마형 관광지로 개발한 서바이벌 게임장입니다. 벽돌과 패널로 꾸민 구조물들이 곳곳에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바닥에는 콩알만한 크기의 게임용 탄알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습니다. 게임장을 조금 멀리서 보면 공사장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사업장 일대가 국가 지질공원인 만큼 거부감이 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땡뚱맞잖아요. 지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준비한 포천시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접경지 테마로 적합하단 주장입니다. 굳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공원도 있고 놀고 갈 수도 있는 시설들도 있고 그럼 좋죠.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이고 하고 또 그러니까 더 군사시설 때문에 더 사람들이 적극성을 띄고 하고 있고요. 지금 군인들도 와서 계속 하고 있어요. 4,200제곱미터 규모인 게임장에는 국비와 시비 1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기반 시설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올해 5월에 조기 개장한 겁니다.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이 없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습니다. 불편함은 현재까진 이용객들 몫입니다. 이건 주차가 지금 제일 급하죠. 식수 지금 물이 없잖아요. 손 씻을 사람들이 이제 따먹으니까 손을 씻고 싶어 하고 물을 좀 찾는데 시설이 아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시설하고 지금 제일 급한 건 주차용이 시설이 제일 급해요. 포천시의 엇박자 행정이 나온 이유는 사업 전체를 조율하고 실행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사업을 부서별로 나누다 보니 속도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사업 가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하는 사업을 못하니까 뭐 부는 걸로, 만약에 이거는 서발 게임장은 문화체육관에 뭐 둘레길은 또 뭐 사진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거를. 게임용 장비에서도 전자식이 아닌 일명 비비탄을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 여부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바로 옆에는 한탄강 둘레길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탄강 하늘다리가 개장하면서 주말이면 둘레길에도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이용객들 입장에선 불쾌감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담장 내부는 관찰이 어려운 예측 불가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경관을 좀 해치고 여기 관광객도 있는데 좀 소음도 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좀 안전을 위해서는 좀 여기 원거리에다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출발한 한탄강의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환경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난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